이화원은 합격입니다. 선배님들, 이화원으로 오세요. 내 영역에 누가 침범하는 거 질색이라. 뭐 크면 여심께나 우리겠어. 나처럼. 사적도 눈에 안 들어오고 바람 났을까 하고. 꽃선비 열애사 연출을 맡은 김정민 씨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화원은 전원급집, 소수정예, 숙식 제공. 안녕하세요. 꽃선비 열애사에서 윤단호 역을 맡은 신예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화원을 지키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목숨도 아끼지 않고 부러지게 당차게 지켜나가는 그런 아이입니다. 난 이화원 절대 포기 못해. 그래 너. 무례하고 무식한 너 말이야. 선미님 발은 묶였고 묶을 곳은 여기뿐이고. 상술 좋네 아주. 네, 안녕하세요. 꽃선비 열애사에서 강산 역을 맡은 려온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산은요, 이제 그 무과 시험을 준비하면서 홀로 서기가 익숙한 친구인데요. 이화원에 들어가면서부터 객주, 단호를 만나고 유하를 만나고 시어를 만나면서 점차 마음을 열어가는 그런 친구입니다. 네 걱정을 왜 해? 난 그냥 유코하지가. 언제부터 유코하지 말을 그리도 잘 들으셨어요? 원래 어른들 말씀은 잘 듣는 편이야 내가. 치. 미리 훤칠한 사내를 매일같이 봤으니 뭐 웬만한 사내는 성에 안 찰 테지. 안녕하세요. 꽃선비 열애사에서 김시열 역을 맡은 배우 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과구합전 선비가 허구한 날씨이니 목이 나면 아겠어요. 지금 바가 죽는 거야? 왠지 듣기 좋은데. 시어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과거를 보긴 하지만 노는 걸 좋아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나 자기 얘기는 그렇게 많이 꺼내지 않는 편이고요. 아주 밝은 그런 친구입니다. 같이 가자. 과거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오라버니 시간까지 뺏을 순 없어요. 그래도 언제 가겠네. 너무 위험해. 안녕하세요. 꽃선비 열애사에서 정유아 역을 맡은 배우 정건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유아는 어렸을 때부터 뼈대 있는 가문에서 자라왔고 그치만 집안에서 냉대를 받고 자라서 타인의 그런 기분이나 눈치를 잘 살피고 섬세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화원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단호를 만나서 위로를 받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유아의 가슴팍으로 손이 향하는 강사. 유아의 속살을 만지려는 때 나만 쏙 빼고 이거 서울의 지경이야 아주. 꽃선비 열애사는 선비 3명이 이화원에 들어오게 되면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를 담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청춘들답게 해결해 나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4명의 청춘들이 각자의 서사를 가지고 각자의 목적을 찾아가면서 이름대로 꽃선비 열애사만큼 그렇게 큰 설렘이 있는 드라마니까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가 아니니 아비의 빚을 갚아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도 사내들이 많으니 뭐 가까이서 이렇게 찾아봐도. 아씨는 모릅니다. 아씨가 하는 일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지. 알지요. 뭐 때문에 이원을 지키시려는지. 아휴 다 알지만 그래도. 꽃선비 열애사를 기다려주시는 정말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열심히 또 즐겁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저희의 마음이 여러분들께도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드라마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힐링도 하시고 즐거움도 얻고 그런 행복을 드릴 수 있는
꽃선비 열애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미 있고 재밌게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정말 많이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꽃선비 열애사 재밌게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 꽃선비 열애사 대본도 정말 너무나도 재밌고요. 지금 촬영도 되게 재밌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즐겁게 아주 웃으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에너지로 저희끼리 똘똘 뭉쳐서 열심히 찍을 테니까요. 안방에서 뵙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 하트.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화이팅! Friday.